스틱의 정석이잖아요. 정말 정석 그대로. 이것이 바로 스텝의 유형이고, 또한 정석 그대로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이긴 않습니까? 자, 지금 계속해서 이 후반전 시종이가 스텝의 머리를 겨냥해 하고 있었거든요. 결국에 동점골을 얻어내서 정답이 되고 있습니다. 역습 상황에서, 그렇죠. 역습 상황에서 안 좋은 것 같은데 상당히 좋았고, 네. 스테보 선수가 슈 감독에게 아직도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정정원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말고스 날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이런 기록만 보더라도 그래서 어떤 타입을 추구하는지 알 수가 있겠고요. 자, 전남 드래곤스 공격 오른쪽 측면으로 이뤄졌습니다. 안용입니다. 자, 모살 부분 안용이 좋아요. 갑니다. 안용구 오른발로 직접 하는 골. 헤딩! 골! 세보 2분도 되지 않아서 선제골을 터뜨립니다. 1대0 전남. 이 경기에도 기록을 써나가고 있는 스테보 선수입니다. 너무 좋았어요. 네, 약간 스테보가 또
뒷걸음질 주면서 그리고 볼에 컨트롤하는 건 그렇게 강하진 않았기 때문에 예 그것을 반대로 연결하기 쉽진 않았는데 스탠버의 힘도 제법 거치게 해도에 살짝 힘을 쓰다 보니까요 뒤쪽에 커버 들어간 전남의 추가 득점 찬스 그리고 성남의 추가 실점이기 때문에 스태버가 준비하고 있고요 피스 그렇습니다 스태버 슛! 스태버! 스코어 1-1 스태버의 추가골이 나왔습니다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스태버 선수가 침착하게 골퍼를 완벽하게 속이네요 네 방향을 완전히 속였습니다 원샷 스코어는 2-1 다시 전남이 앞서가게 됐습니다 네, 선방을 보여주던 박준혁 골키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도 줍니다 아니오고 중앙 이정호 자 킥! 이정호! 원샷 쇼킹 킬러버들 지금 뭐 이제 아니오고 선수의 돌파가 워낙 좋았어 물론 뭐 다른 팀들과의 성적 차이는 지금 거리적으로 벌어졌기 때문에 대부분 투자거리는 더 어려워졌지만 지금 현재 16강과의 성적 차이는 성적 차이 그거 아닙니까? 네. 오! 뒤쪽으로 헤딩! 그대로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런 것이 바로 스테보의 유효이고 또한 전국에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자 지금 계속해서 이 후반전 시종일가 스테보의 머리를 겨냥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자 결국에 동점골을 만들어낸 전남 드래곤스 네. 자 일단 이 전남 활약이 있는 팀이에요 네 이렇게 쉽게 무너질 팀이 아니라고 김현철 해설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자 정말 어김없이 후반전에 동점골을 만들어내네요 여기에서 약간 머리를 치면서 이 골이 뒤로 흘러갔지만은 잡아주는 동료 선수들이 없고 이번에 다시 한번 역수 레안드리뉴 중앙으로 치고 들어옵니다 오른쪽 업사이드 아니었고요 한번 접어두고 다시 한번 들어갔어요 다시 한번 역전에 성공을 하는 전남 드래곤스 오늘도 이렇게 또 전남에게 극적골을 만들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추가 시간에 지금 역전골을 만들어내는 스테보 본인의 멀티 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자, 전보시죠. 자, 부심에 기가 나지 않았어요.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심으로서는 상수와 스테보 선수와의 자, 이창근 청소년 대표로서 부산의 또 골문을 미래의 어떤 에이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큰 거를 한 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스테보. 아! 정확하게 읽었습니다만 세보 정확하게 구사적으로 네.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창근 선수가 그래도 굉장히 좀 방향을 잃고 제대로 떴습니다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네, 네. 자, 드레스 감독팅이 온 이후로 부산의 공격력이 참 좋아졌거든요 그렇죠 뭐 말하자면 뭐 훈련에서 어떤 스페이스를 터지고 스태버가 뒤로 빼졌습니다 정성민이 올라오면서 낙격당합니다 중앙을 보고 있는데요 연결됐죠 후반대입니다 이정호야 찔러주고 돌아섭니다 스태버 스테이더 이끌어졌다 역시 스태버 선수가 저는 어떤 그런 그 패는 박수하면서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거든요 네 또 이정호 선수의 그런 퓨센스가 상당히 좋았고 네 쉬운 장면은 아니지만 돌아서면서 펀치시킴 정말 좋았습니다 자, 스테보와 이종호의 이 세 선수의 득점포가 가장 필요하다고 했는데 전반 있는 시간에 득점포를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반의 차순실은 득점으로 연결됐습니다 이종호의 어시스트 돌아서면서 스테보의 깔끔한 마무리였습니다 지금도 어떤 스크린 플레이가 팀에서 절대 밀리지도 않았거든요 네 아니오우가 찔러줬고요 스테보가 가운데로 아니오우 계속해서 밀고 올라갑니다
딱 벗겼어요. 유준수 스테모 엉켜나 버렸습니다. 왕씨 울렸는데요. 자 여기서 캐럿킥이 스테고가 오늘 엠벨의 특킥 스테고가 TK예요. 스테모 슛돌 한 번 더 추가하는 전남 드래곤즈입니다. 경험이 많네요. 김승규 골키퍼의 그 이번 시즌 11골을 기록하고 있는 스탠드예요. 전남의 페널티킥 키커 스테모 김승규와 스테모의 대결입니다. 긴장되는 순간인데요. 휘슬이 울렸습니다. 스테모 갑니다. 스테모 오른발 슛 들어갑니다. 스코어 1대1 동점. 저희 전반전에 참 10팀까지 가는 과정도 어려움을 겪었던 중입니다. 골키퍼의 방향을 완벽하게 숙였습니다. 똑같이 보니까 껍데기 같네요. 예, 느낌이 네. 있는 것 같은데요.